국정감사수사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난 세 번의 국정감사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,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규탄 및 실효적 조치 마련, 선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완전 공영제 시행 등 농어업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. 이외에도 농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소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 먼저 쌀 시장 격리 요건 충족 시 정부의 시장 격리 의무화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에 대한 공익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임업살림 공익기능 증진,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.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내가고 있어 이에 국회 의정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.